광진구 지도를 한번 가만히 잘 보세요. 광진구가 있으면은 남쪽부에는 한강이 흐릅니다. 그리고 그 한강 따라서는 광장동부터 해서 아파트들이 몰려 있고요. 그리고 광진구 정중앙에는 어린이 대공원처럼 이렇게 녹지가 딱 있어요. 뭐 건국대, 뭐 세종대 대학도 있고. 그리고 그 외에는 다 뭐냐? 다 빌라예요. 그러면 이곳 광진구에서 구이동은 어떤 상태냐면요, 아파트의 비중이 전체 주택의 35% 수준이고요, 나머지 65%는 빌라다, 비아파트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결국 뭐냐면 빌라 분포가 65%다, 이 말이 뜻하는 게 뭘까요? 저층의 노후 주거지역, 즉 개발을 못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. 이게 이제 광진구가 정확히 이 현황을 이해하고 있고 이걸 토대로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마스터 플랜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.